earlier this year, girl group April will have been wrapped up around controversies that is bullying one of the member called Hyunjun, and it has been like a roller coaster ever since then. There is actually like no definite, you know, like answer, because like one part is saying one thing and the other members are also saying another thing. So it's actually it's a mayhem for the group. So I'm actually out here to ask Koreans also what they think about April as a group, and also what they think about the scandal. I'd love to hear your thoughts about the scandal. Girl group April,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잘 몰라요. 자세히는 몰라요. 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 에이프릴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이런 여자 그룹이 있구나, 그냥 데뷔를 좀 했네, 그러고 딱히 관심은 없었는데 그냥 요즘에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달까? 왜 그런 말씀 하신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 뭔가 왕따 사건? 효주? 약간 그분의 현주? 약간 이분의 왕따 사건이 너무 크게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게 됐죠.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일단 피해자가 너무 짠하고 가해자랑 소속사는 인정도 안 하고 역으로 고소한다 하고, 그러니까 팬들이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죠. 처음에 그 논란 떴을 때는 이제 그 피해자 입장이었던 친구 그분에게만 관심이 가고 그분이 되게 불쌍해 보였었고 지금 서로 반박하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 둘의 말이 둘 다 맞는 말이면 서로 잘못이 있겠거니 싶습니다. 그렇지만 왕따에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왕따가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프릴한테 논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이나은이라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약간 그 일 있고 나서 약간 정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 논란에 대해서 혹시 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요? 연예계 이렇게 다 친해 보였는데 왕따도 있고 하다 해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막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냥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아닌 사실들도 뭔가 사실 너무 큰 사실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게 뭔가 방송에서도 그런 태도들이 너무 보여서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약간 너무 약간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논란 이후로 에이프릴에 대해서 생각 바꾸셨나요? 약간 그래도 연예인이라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약간 좀 다들 좀 관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래도 약간 좀 바르게 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 나은 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에 상당히 배신감도 느꼈고 그 이후의 행동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부정적이죠. 어떤 부분? 네. 일단 인성적인 부분이 조금 어리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확립되기 전에 부정적으로 된 거죠. 본인이 생각 어떻게 바꾸셨나요? 그 에이프릴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 일 있고 나서 좀 더 약간 정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한국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아지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좀 네, 그런 걸 좀 어떻게 약간 인성 관리, 약간 교육 그런 걸 좀 통해서 약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에이프릴 멤버들이 그 사람한테 잘못한 행동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정황상 그리고 여러 그 이현주 양의 주변인들의 진술상 보면은 확실히 따돌림을 당했던 게 맞다고 보여져서. 왜 어떤 부분 네? 보여줘서 그 따돌림을? 일단 증거 뭐?
그룹 스케줄 영상 보면은 계속 이현주 양 혼자 있거나 리액션 혼자 안 해주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최근에 그 에이프릴 멤버들이 다 모아가지고 소속사랑 하고 에이프릴 있는 그룹들이 효준 빼고는 네, 다 그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 본인의 그 에이프릴 멤버들이 하고 효준 누구 편? 이신가요? 누가 더 믿고 있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 당하신 분 현주 효주? 효주? 네 그분을 좀 더 지지하는 입장인 거죠. 네 왜 그러고 왜 믿고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증거라고 올라왔던 영상들이 너무 빼박이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그 당하셨던 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봐왔어서 뭔가 그쪽을 좀 더 지지하게 된달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에이프릴 멤버들이 과연 그 현주한테 잘못한 행동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도 증거는 아예 없진 않으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네. 근데 그 최근에 그 에이프릴 멤버들이랑 하고 소속사 DSP 다 같이 그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해외 팬분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다 핑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차라리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현주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연히 혹시 이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못한 게 없으면 그래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고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사과하면은 그럼 그 멤버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긴 하죠. 그래도 논란이 있는데 이게 작은 논란도 아니고 증거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과는 해야 된다 생각은 해요. 처음에는 다들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입장문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중립을 지켜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에이프릴한테 이 논란 없애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앞으로 에이프릴한테 계속 응원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논란이 터졌기도 하고 네. 딱히 반성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서 네, 딱히 응원은 안 하고 싶어요.